애니멀로 TV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물생활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물생활은 단순히 물고기를 기르는 것 이상으로 물속 생태계를 직접 만들고 관리하는 멋진 취미인데요. 쉽게 말해서 물고기, 수초, 그리고 물속에 사는 생물을 기르는 생활을 말하죠. 처음엔 작은 어항에 물고기 몇 마리를 넣고 시작할 수 있지만 점점 더 흥미가 생기면 수초를 심고 어항을 디자인하면서 나만의 수족관을 꾸미게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물생활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? 첫 단계는 어항을 준비하는 것. 초보자라면 한자 30cm 정도 크기의 어항을 추천드리고요. 너무 크면 관리가 어려울 수 있고 너무 작으면 물고기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. 어항과 함께 중요한 장비들도 좀 필요한데요. 여과기, 히터, 조명, 그리고 물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야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물고기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죠. 초보자들에게는 구피, 네온 테트라 같은 관리가 쉬운 열대어들이 좋은 선택이고요. 물고기의 습성과 어울리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물생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물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즐거움 중 하나인데요. 또펫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나 물생활 관련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물생활의 즐거움을 더더욱 크게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물생활은 물고기를 기르며 작은 수중세계를 만들고 가꾸는 멋진 취미인데요.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경험을 쌓다 보면 자연의 경이로움까지 느낄 수 있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물생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저희 채널을 이용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